저는 성북에서 활동하고 있고 장애인 배움터 너른마당의 배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민을 듣기 전에 네. 자, 어떤 기운인지 한 장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카드를 뽑을 때에는 왼손으로 뽑아주시면 좋고요. 아, 왼손으로? 네. 에너지가 잘 통하는 손이고요. 이 카드 보시면 어떤 카드냐면요, 가디언스라고 해가지고는 순수 리듬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그 회복하지 못했던 리듬을 다시 회복해서 지금은 에너지가 이렇게 뿜어 나오는 시간이다. 그러면 이제 기운 자체가 어떤 기운이냐면 음과 양이 있다라고 하면 양의 기운, 밝음, 활동적, 그다음에 막힘 없이 쭉쭉 진행함. 그 다음에 새로운 거, 계획을 디자인한다. 디자인하는 위치가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자고 났을 때 찌뿌둥한 날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그 카드가 나왔을 경우에 아침에는 편안하고 이렇게 통통 튀는 상쾌함이 느껴지는 그런 에너지예요. 네. 오늘 아침에 상쾌함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평소보단 좀 잘 일어났던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서 이 카드 한 장을 뽑은 이유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고민을 한번 들어볼 건데, 네. 그 고민에 가장 이제 큰 저한테는 힌트가 되거든요. 이런 에너지라고 하시면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나? 아니면 시작하시려나? 아니면, 막혀있던 관계라던가 문제가 해결되어가는 과정인 건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삶을 건설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큰 힌트가 되는데, 일단 고민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고민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구체적이면 카드는 더 구체적인 답이 나옵니다. 뭐, 양 당사자가 있고, 가운데서 중간에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두 가지 다 발생한 건데, 제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관계지향적인 사람이라서 관계가 망가지는 게 되게 두려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망가지지 않게 그걸, 그러니까 양쪽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불합리하다고 느끼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게 제일 저의 요새 고민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당사자고 어떤 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간에서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하시는 일이 있으시니까 이제 힘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중간 관계 역할을 잘 소화해낼 수 있는지, 자, 세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보죠, 뭐. 정말 그 역할의 적임자인지, 아니면. 아니면 때려쳐야죠. 뭐. 나는 어느 한쪽에 기울어야 되는 건지 한번 보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예, 눈가에 지금도 촉촉함이 있으신데. 아니, 빛 때문에 그래요, 이거.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떠오르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 그렇진 않아요. 눈빛이 상당히 촉촉하시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는, 중간 관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왼손으로 세 장을 뽑아주시면 돼요. 딱 보니까 선생님도 이 직업이, 그러니까는 선생님은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없는 위치이신 것 같아요. 이 카드가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에너지 상태를 보면은 선생님이 지금 힐링이 필요하세요. 그 힐링이 필요한 게 뭐냐면 겉으로는 없고 있지만 누적된 스트레치와 누적된 감정적인 어떤 소모전이 되게 많이 쌓여 있으신 것 같아요. 누가 조금만 손만 이렇게 갖다 대도 눈물이 저를 흘러낼 것 같은. 그 다음에 이쪽과 이쪽에다 양쪽에다 내 마음을 갖다가 다 오픈하기도 되게 힘든 상황.
그러니까 혼자 감내해야지만 된다라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그 부분은 힘이 딸리다 보니까 지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나의 중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자꾸만 이쪽과 이쪽의 입장에 막 이렇게 휘둘리게 되다 보니 내가 소신을 놓치고 있다. 중심에서 조금씩 멀어지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마음은 지치고 이거는 내가 거기에 집중할 수가 없고 그런데 몸은 움직이고 있다. 왜? 선생님 손에는 지팡이가 쥐어져 있어요. 지팡이가 쥐어져 있다라는 그 부분은 뭐냐면 혼자 있음, 홀로 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홀로 있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외로움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 혼자 있음으로 인한 완전함도 얘기해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완전함은 그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그 지팡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거죠. 자, 내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날 따르고 있지만 내 앞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거나 맨 땅에서 헤딩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결과물을 얻어야 되면 되는데 한마디 말하면은 중간 역할이라고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은 개척자예요. 새롭게 창조해야지만 되는 개척. 새로운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답은 정확하지 않지만 나는 내 감으로 내가 애시당초 갖고 있었던 그 소신을 발휘하셔서 개척자의 마음으로 그 중간을 끝까지 이제 지금 가셔야지만 되는 운명을 타고 태어나셨습니다. 네. 네. 잘하겠습니다. 잘해야죠. 그러니까 부연 설명하자면 외로울 수밖에 없는 위치긴 하지만 아무도 내 마음을 헤아려 줄 수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그 나에게 갖고 있는 원망이나 어떤 그 나에 대한 어떤 민망이나 노여움 같은 부분의 사람들까지도 떠나야지만 되는 위장이신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면서도 소신은 지켜야지만 되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는 힐링만 하고 나면 내 마음을 조금 비우고 나오면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 활기찼던 열정으로 그 맨 처음에 내가 여기를 왜 하려고 했지 이 어떤 역할을 왜 하려고 했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지면서 힘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힐링이 필요하군요 결론적으로. 네, 네. 타로에서 말씀드리는 선생님은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은 맞지만 개척해야 된다. 네, 새로운 방법을 개척해서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가야지만 된다. 네, 알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드가 주는 한 메시지를 한번 볼게요. 네. 자, 이 중에서 왼손 한 장 뽑아주세요. 왼손으로 한 장. 자, 이 카드가 주는 메시지는 선생님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 스트레스는 그 우주의 의식과도 같다. 지구의 의식은 아니래요. 자, 우주의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지구의 의식으로 지금 내가 받아들이는 거는 몸의 한계 안에서 내가 싸우는 것밖에 안 되고요. 그 너무의 의식과 내가 지금 충돌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볼 수 있는 건 통찰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통찰력이 이제 우주의 의식과 하나가 됐을 경우에는 사람이 되게 극도의 어떤 고민거리나 번뇌, 어떤 깨달음을 지향하기 위한 어떤 고민거리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 의식을 깨닫고 고민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아 이런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어떤 지점이 오는데 그냥 주진 않고 그 스트레스와 아니면 기타 내가 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고통과 수반이 되면서 그런 의식을 이제 확장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카드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자, 내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다. 너무 분주하다. 여기도 불안, 저기도 불안, 이것도 불안, 이것도 불안하다. 자, 그냥 한순간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그 현재에 집중할 때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것만 해도 스트레스를 풀릴 것이다. 자, 그리고 스트레스는 수반될 수밖에 없다. 왜? 우주의 의식과 같은 그 의식의 팽창이 일어나고 있다. 좋은 거죠? 아주 좋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를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허물을 벗을 때에는 뱀들도 본인들이 이제 벗는다고 하지만 괴로울 거 아니에요. 자기 살을 뚫고 나오는 거라서. 우주의 의식과 팽창이 된다는 걸 예로 든다면
내가 내 의식을 갖다가 어떤 그 깨달음, 그 고뇌의 그 번민과 어떤 갈등에 의한 고통에 의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우주의 의식이기 때문에 쉽진 않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익숙함이 아닌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항상 갈등과 저항 때문에 오는 어떤 부분인데 그거를 맞서 계속 지내다 보면은 의식이 막 팽창이 돼서 확장이 돼서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 저거는 그런 거지 저런 거지 하면서 몸과 마음이 이제 약간 그 예전에 비해서는 아주 편안한 관계로 아주 그냥 평정심을 유지한 상태로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과도기다. 네. 내가 내 몸과 마음을 갖다 재울 수 없을 정도의 팽창이 일어나고 있다. 네.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몸이 팽창 더 이상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는 현재 깨어있으십시오. 현재에만 네. 집중하고, 네. 다른 생각은, 하지 말자. 네, 알겠습니다. 카드가 좀 될 수 있어요. 네, 네. 네. 네, 타로 보시면서 소감이 어떠셨는지. 아, 네. 사실, 뭐, 이렇게, 특히 카메라 앞이라서 말하기 힘든 고민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고민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결론을 내는 것이, 피하지 말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사실 피하지 않으려고 하긴 있었지만, 여전히 피하지 않고, 현실을 직면하고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구나라는 거를 다시 느꼈고요. 또 그 옳은 선택이 옳은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또 고민하고 우주의 팽창의 기운에 맞춰서 몸의 팽창은 덜 상관은 안 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꿈보다 해몽 힐링 타로 미니 타로 오늘 배미영 선생님하고 이제 좋은 시간 힐링의 시간을 가졌고요. 네, 오늘 참여하면서 저도 너무너무 네, 뜻깊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스트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